무슨 일이고? 수강 제공받은 사건 자료입니다. 논현동 조폭 오석형, 사기전과범 무직 이장훈, 그리고 이두만 씨입니다. 경찰에선 이 세 사건을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일범이라고요? 세 사건 모두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동일합니다. 등산용 검은 재킷에 후드 모자를 푹 눌렀었다는 게 공통된 증언이고요. 아유, 이제 등산도 못하겠네. 저 사람 생각나갖고. 이두만 씨 사건 현장의 CCTV 화면입니다. 추정 나이는 50대 초반. 검고 주름이 많은 피부에 키는 160 정도입니다. 나이와 체구에 비해 근력이 좋아 보이네요. 거구를 저렇게 살해할 정도면요. 지문이나 다른 증거들은요? CCTV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갑을 사용해 지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사건 다 머리카락이나 여타 체모도 발견할 수 없었고요. 살점이 있으니 DNA는 확보한 셈이지. 그나마 다행이다. 사건 동의는 뭘까요? 감정적 우발적인 살인 형태. 그리고 피해자의 금품이 그대로인 것을 보아 원한 관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휴, 살벌하네. 어? 아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호신술 같은 거 배워놔야 된다니까. 헛뜩 배워라. 응? 한 선생도 주먹을 부르는 스타일 아이가? 아니, 내가 무슨 주먹을 부르는 스타일 이긴 하죠. 먼저 구석으로 몰아넣고 목을 감싼 다음에 바로 이렇게 비틀어버린다. 뭐하십니까? 자기 방어술. 칼을 든 괴한을 만났을 때 대처법 1. 일단 칼을 든 방향으로 도망을 친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 말은 누가 못해? 아니 되게 옛날 책 같은데. 아니 근데 갑자기 이런 걸 왜 보세요? 만약을 대비해야죠. 살다가 어떤 미친놈을 만날지 모르는 건데. 어! 이게 좀 그럴싸하네. 어떤 거예요? 칼을 든 괴한을 만났을 때 대처법 2. 일단 잽싸게 눕는다. 어? 그리고 발을 Z자로 굽혀서 상대방의 칼을 쳐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자전거 타듯이 마구 흔든다. 그러면 상대방이 쉽게 찌를 수 없다. 한 선생님도 이 말 이렇게 되겠어요? 뭐 한번 해보죠 뭐. 자, 칼. 자, 들어봐요. 형이 칼을 들었다 치고 거기서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해봐요. 자, 자, 눌렀어. 이렇게 눌렀어. 제 Z자 만들고 Z자 만들었어. 자, 자, 못했어. 어? 야, 막 문양은 좀 빠져도 GPS가 짱이네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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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쉽지 않네. 빈틈이 없죠. 어찌 그랬지? 자, 지금 뭐 하는 게 이거? 이영 씨 뭐 하세요? 아 예. 아침에 온 피하 조직 샘플 좀 보고 있어요. 네? 아니 그거 판별 블룸이라고 본원에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이요. 뭔가 좀 이상해서요. 그래요? 어, 한번 보실래요? 네. 사진상으론 잘 안 보였는데 현미경에서 보면 좀 이상해요. 손탈배에 의해서 매우 깊은 깊이로 살이 패였는데 근막 부분에 피하 지방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해요. 이거 진짜 그렇네. 아니, 처음에 봤을 땐 분명히 표피 부분까지만 손톱으로 긁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피 부분 아래까지네. 네. 이건 지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윤정 씨. 네? 이거 아직 본원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요만큼 아직 요만큼만 더 줄래? 네. 한 선생님이니까 얼마든지요. 땡큐.